강원도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서 2024년 동계 청소년 올림픽 유치 활동을 본격화했습니다. 개최지 선정까지 남은 시간은 3개월입니다. 이재규 기자입니다. 2024년 동계 청소년 올림픽 유치를 위한 강원도의 발걸음이 바빠졌습니다. 강원도와 2018 평창 기념재단, 국내 11개 동계 경기단체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3개 기관은 업무 협약을 맺고 올림픽 등 국제 대회 유치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IOC의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지정돼 내년 1월 개최지 선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밟은 것이 사실입니다. 유치는 사실상 확정적이다.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견이 별로 없고 경쟁이 없는 상태여서 2018 동계올림픽 경기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비용 고효율 대회가 가능하다는 것이 강원도의 기대입니다. 유승민 IOC 위원도 IOC에서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IOC에서 사실 이 평창 기념재단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2024년 동계 유스 올림픽을 또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하지만 2012년 1회 오스트리아 대회와 2016년 2회 캐나다 대회의 성과를 분석한 보고서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 대회 개최 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 이를 위해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도 아직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2032년 남북 공동올림픽의 마중물 대회 성격으로 이 대회 유치를 추진했지만 최근 같은 민감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북한 효과 여부도 불확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동계올림픽 경기장을 활용하고 유산을 발전시키는 데 이만한 대회는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개최지 선정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3개월. 선정 여부는 내년 1월 스위스 로잔 IOC 총회에서 결정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